더욱 강렬한 퍼포먼스로 돌아온 청하의 쇼케이스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추운데 이렇게 어렵게 또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난 여름이죠. 완벽한 노래와 퍼포먼스로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마친 청하. 오랜만에 보니 미모도 실력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죠. 너무 설레고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네. 두 번째 미니앨범 오프셋의 타이틀곡 롤러코스터는 히트곡 제조기 블랙 아이드 필스의 프로듀싱, 90년대 감성이 느껴지는 바이브와 투스텝 리듬, 그 위에 청하의 매력적인 애드리브가 조화로운 곡인데요. 그리고 첫사랑의 느낌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해서 좀 신나게 지난번이랑 느낌이 다르네요. 이번 작업으로 청하는 블랙 아이드 필슨과 호흡을 맞춘 첫 번째 솔로 여가수가 됐습니다. 오빠처럼 엄청 옆에서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진짜 거의 1순위로 두고 이렇게 작업해 주실 정도로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이전부터도 작곡가님 곡을 되게 좋아했었고 항상 들었었는데 되게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너가 앞으로 이런 힘든 점이 있을 텐데 그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수지, 보아, 선미까지 선배 솔로 가수들과의 경쟁, 소감은 어떨까요? 유리 선배님, 엄정화 선배님, 그리고 이제 현아 선배님, 선미 선배님 너무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무대 정말 매번 챙겨보는 선배님들이거든요. 1월에 컴백한다고 했을 때 너무 이제 컴백을 워낙 기다렸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재밌게 롤러코스터처럼 신나게 활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렇다면 1월 컴백 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청하만의 필살기는요? 활동을 해가면서 점점 무기를 강하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춤 이지 않을까 싶어요. 청하의 퍼포먼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2018년을 화려한 컴백으로 시작. 올해 활동 목표도 들어봐야겠죠? 작년은 정말 저한테 있어서 많은 가르침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줬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도 조금 더 활기차게 앨범으로 더 많이, 무대로 더 많이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더욱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돌아온 그녀, 내리막 없는 롤러코스터 길만 걷기에 팩트인스타가 응원합니다.